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물쇠입니다. 자물쇠의 시작은 고대 이집트 시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대의 자물쇠는 어떤 구조였으며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자물쇠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걸어 잠그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나무를 끼운 것인데 이게 자물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나무를 끼웠는데 이 나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인데 그 비밀은 바로 내부 구조에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단순한 나무 조각들이지만 내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고정하는 나무에는 나무핀이 들어가 있고 이동하는 나무에는 핀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으며 처음 들어가는 부분은 둥글게 깎아 놓는데 이 부분 덕분에 내려와 있는 핀을 위로 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핀이 올라간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밀어 넣어 핀이 다시 틈으로 내려가게 되고 핀과 틈이 맞물려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잠금이 가능하면 풀 수도 있어야 하는데 열쇠로 이 잠금을 풀 수 있습니다. 핀이 내려온 정도만 올릴 수 있도록 만든 열쇠를 이용해 이렇게 잠금을 푸는 것이죠. 이렇게 고대 이집트에서 만든 나무 자물쇠는 시간이 지나 현대에 사용하는 자물쇠가 되었습니다. 고대 자물쇠의 구조와 작동 원리,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